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10분의 1 액면 분할이 시행이 됐고요. 또 애플 새벽 사이에 WWDC 기조 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을 주시한 채 좀 밤잠을 설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내용들 저희가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 이슈를 거친 두 기업, 오늘 주가는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들이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 함께 확인해볼까요? 네, 월요일장부터 함께 정리를 해보죠.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18%, 나스닥이 0.35%, S&P 500 지수 0.26%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된 가격으로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했고 또 애플은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를 통해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지만 시장은 방향을 결정지을 더 큰 이벤트 6월 FOMC와 5월 물가지수 발표에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상방 압력이 좀 제한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 냉각 신호를 보내왔던 지표들이 이어져 왔는데 그 가운데 5월 고용보고서가 강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시장이 금리 향방에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오른 채로 마감을 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M7 중에서 애플을 제외하고 그리고 테슬라를 제외하고 대체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금요일장과는 조금은 상반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엔비디아 이날 10분의 1 액면 분할된 가격 처음으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0.7%가량 오르면서 주당 $121 79센트에 거래를 마무리 짓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애플은 WWDC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롯한 다양한 내용들을 공개했지만 주가는 그에 부응하지 못했죠. 1.9% 하락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봐도 WWDC 당일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엔비디아가 오르고 애플은 내리면서 이 둘의 시가총액 순위가 뒤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둘 다 종가 기준으로 시총 3조 달러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엔비디아가 시총 2위 애플을 뛰어넘었고요. 애플은 3위로 내려왔습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 2%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 머스크의 보상안이 이날 이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렇게 되면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 심리가 조금은 자극이 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날 가장 많이 오른 섹터를 골라봐라 하면 바로 에너지 섹터가 되겠습니다. 1% 이상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여름철 원유 수요 증가를 언급하면서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좀 하자 국제 유가가 올랐고요. 덕분에 에너지 섹터 전반에도 훈풍이 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특징주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가 아니라요. 애플의 WWDC도 잠깐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일을 벗은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애플의 AI 로드맵이 되겠는데요. 이 애플 인텔리전스란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서 사용 가능한 개인화 AI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AI 비서 시리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애플 인텔리전스는 자체 모델 외에도 챗GPT와 같은 외부 AI 모델과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플만의 AI는 뭐가 다른지 이 팀쿡 CEO가 설명을 했습니다. 완전히 비공개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것은 애플만이 제공할 수 있는 AI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그만큼 정보 보안에 신경을 썼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날 WWDC 당일에는 주가가 하락했지만 계속해서 주가 반등세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WWDC는 현지 시간 14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특징주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의 첫 번째 특징주는 일라이릴리가 되겠습니다. 1.77%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FDA 패널이 이 도나네맙 치료가 효과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도나네맙이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패널의 의견이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가이던스로 받아지는 만큼 FDA 승인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이 19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는데요. 엘리엇은 이 부진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변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중 하나가 CEO 교체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스톱도 한번 살펴보죠. 게임스톱,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40% 가까운 폭락세를 기록했는데 월요일장에서도 12%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부진한 실적과 유상증자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이 로어링 키티가 라이브 방송에 나서기도 했지만 주가 강세를 언급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서 주가 반등에는 실패를 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주 살펴볼 만한 종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섯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앞선 세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월 24일자를 기준으로 S&P 500 지수에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이 되겠고요. 뒤에 세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월 24일자 기준으로 대체가 되는, 즉 S&P 500 지수에서 퇴출이 되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 대체로 강한 상승세 보여졌고요. 그리고 로버트 하프를 제외 하고는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준 인플레 지표 관련된 지표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뉴욕 연은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즉 1년 후에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일 것 같냐라는 소비자 설문을 진행한 결과 4월에는 3.3%로 제시가 됐었다면 이번에는 3.2%, 0.1% 포인트 하향 조정된 값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더 둔화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장기적 관점,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오히려 0.2%포인트 증가한 3%로 집계가 됐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는 둔화가 됐지만 5년 장기 인플레가 기대치가 올라왔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3년 기대 인플레를 제외하고 모두 다 3%대에 있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와는 좀 거리가 있죠.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플레이션 추이를 예상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언, 월가의 시선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샘 스토발 CFRA 수석투자전략가는 가장 큰 걱정은 연준이 더 오래,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고요. UBS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더 높은 금리를 주장했지만 그런 건 아니다. 금리 인상을 부추길 정도는 아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등 기술주나 투자 등급이 높은 채권을 추천한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한편 국채금리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기 마련인데 지금 금리와 주식시장이 같이 오르는 좀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2년물이 4.885%를 기록했고요. 10년물은 4.469%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드만삭스가 여름철 수요 증가를 예상을 하면서 2.93%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올라왔고요. 국제금값 2,32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를 해보고 이제는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oday, here we are a week or so into June, we're at all-time highs, but Treasury yields are going up at the same time. So we feel like we're coming to a kind of boiling point in this market in terms of who's going to win. The bond guys clearly think that there's too much, frothiness in this market valuation.
and they're bidding up bonds at this point in time. And then the stock market is just piling into what they think are the highest quality names. I don't want to take anything away from, you know, NVIDIA in particular, that has really done very well at showing real growth in revenue and earnings per share. They've done a great job. The problem for us is it seems like they now have a valuation that includes all of the future growth going out the next couple of years, where they would just simply have to continue to surprise so much to the upside in order for the stock to continue to grow. Now, I think a great tactical move. They did a nice 10-for-1 split that makes the price a little bit more approachable at this point in time. And so that could give it legs in the near term. But in the long term, looking at where they are in terms of just what the valuation they're trading at, it's including still really absurd to the upside surprises. So how does it go higher from here? And that backs us into, if that's where all the market energy is, how does the market go higher from here? I think that there's definitely some risks out there right now that a lot of the market is on the stock side is just simply ignoring.